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쇼팽스케르초 2번 앞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왼손이랑 오른손 같은 음을 치는 유니즌. 여기 우리 낮은 음역의 마이너의 피아니시모.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어두운 음색으로. 그리고 요거, 따디디다. 양손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템포가 빨라진다고 해서 양손이. 그걸 따로 나오고 눌리면 안 되고 디다디다 디디 각 손가락 다 정확한 발음으로 가볍게. 그 양손이 싱크로율이 아주 똑같아야 돼요. 리듬적으로는 똑같이 어깨댐이 뭔가 여운이 남는 그 질문한 느낌이었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마디를 어우르는 통째로 이 쉼표들은 끝내고 다시 새로 들어가는, 끊으면 안 돼요. 그 사이 끝나면 안 되고 8마디 한 프레이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첫 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음들이 짧게 짧게 진행이 되고 쉼표가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의 따로따로의 덩어리가 아닌 전체 하나의 흐름 안에서의 그걸 느껴주셔야 돼요. 그 쉼표 때 음악이 흐른다는 거, 분위기를 끌고 간다는 거. 앞에가 피아니시모고 포르테시모로 가더라도 긴장감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코드에서요, 오른손, 자, 포르테시모라고 해서 코드의 모든 음이 다 똑같이 큰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코드 내의 음들은 그 소리의 고유의 색깔이 있고요. 소리의 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너무 다 이렇게 크게 치면은 멜로디가 없어지잖아요. 코드 안에도 오른손 윗소리 시, 미, 파, 파, 파. 윗소리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세우면서 나머지 음들을 채워주셔야 그냥 크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도 멜로디가 끊이지 않고 가고 그게 프레이즈를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윗소리, 멜로디가 항상 노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똑같은 이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이제 여기 오른손, 여기. 첫 페이지에 그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끝나는 자리에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4분의 3박자는 강약약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듬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오른손 디디디 디르 노래 시작이 첫 음에서 시작해서 디다다다다다 디다디다다다다 그 끄듬들, 슬라의 끄듬들은 작게 처리해 주시는 거. 그런데 양손이 주고받으면서 다르게 나와서 이 자리 보시면 오른손은 끝나는 자리인데 거기는 왼손이 시작하는 자리예요. 왼손 좀 강약약, 그렇죠? 왼손 첫박 강약약 한다고 오른손까지 같이 푹 찍어버리면 안 되고 오른손은 가볍게 들어주시고 왼손은 솔을 누르면서 양손이 동작도 다르고 소리가 달라야 돼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래서 다다다. 이럴 때가 약간 우리 삼박자에 마치 왈츠풍인 것처럼 춤곡의 느낌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여기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요소가 아직 많이 없었다면 이런 데서는 조금 더그 왈츠풍이 그래서 분위기가 또확 바뀌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섯 개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앞에 B 플랫 마이너였던 것이 이번에는 메이저에서 나와요. 메이저. 그래서 자, 나란한 조에 우리 뭐냐 D 플랫 메이저에서 나오겠대요. 그 음색이 뭔가 나긋나긋하면서도 아름다운 속삭이는 소리로 여기다 보면 라인이 되게 길어요. 이 곡의 특징이 프레이징 라인이 길어요. 그래서 기본이 8마디. 다른 곡들은 때로는 네 마디씩 쪼개지고 더 어떤 거는 막 두 마디씩도 쪼개질 수 있는 곡이 있다면은 이 곡은 전체적으로 라인이 훨씬 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윗소리가 멜로디인데 엄지 아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 윗소리 특히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아래 소리가 확 튀어나오지 않게 이런 거 너무 과하지 않게
윗소리를 지르면서 아랫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윗소리가 다른 성부에 방해되지 않게 이쁘게 잘 끌고 와야 된다는 거. 그럼 왼손이 이게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은근히 손이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중요한 건 이게 반주기 때문에 빠르고 작고 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인공은 오른손 윗소리지만 테크닉적인 연습은 왼손을 많이 해줘요. 왼손이 여기가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막 리듬이 불규칙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고르고 가볍고 빠지지도 않고 그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펼쳐져 있는 건요, 이게 지금 약간의 아르페지오 형태인데 옥타브 이상 벌려져 있잖아요. 손을 조금 피고 치세요. 손을 너무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 이건 좀 어차피 벌어지니까 조금 피고 손도 손끝처럼 이렇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비스듬하게 이렇게 건반에 눌러주지 쓰다듬듯이 왼손을 쳐야 너무 도드라지지도 않고 접촉 면적을 넓혀서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왼손만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왼손 베이스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어떤 음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 베이스는 더 중요하고 그러고 나머지 음들도 잘 펼쳐서 그 위에 오른손이 있어야 돼요. 윗소리가. 그래서 왼손 연습을 많이 해주셔라.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주제, 또 분위기 전환이 확 되는 게 앞에는 일단 플랫 다섯 개 조였어요. 처음에 마이너 시작해서 메이저로 갔는데 플랫이 많았던 조성에서 그 다음에 우리 조가 바뀌는 자리가 있죠. 여기 이제 샵 조로 바뀌어요. 샵 세 개짜리, 샵 세 개네. 여전히 음역대는 낮은 음역이네요. 우리 맨 처음에 제일 주제도 낮은 음역에서 시작했다가 음역이 윗까지 많이 됐다는 이런 폭이 넓은 중이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른손이 중간에서 약간 고음 정도 그래서 이쁜 톤으로 노래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세 번째 주제는 또 낮은 음역으로 내려왔어요. 샵조이지만 낮은 음역의 메이저네요. 뭔가 명상하는 듯한 그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화음이 두텁게 그죠? 아래 빠지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 멜로디 살려주시고 코드일 때 윗소리였다가 중간에 움직이는 성부 여기까지. 여기도 아주 프레이징이 엄청 길어요. 여기 12마디네. 12마디 한 호흡으로 가야 돼요. 음이 많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음이 별로 없을 때일수록 더 소리를 듣고 꾸준히 같은 음색을 유지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뭔가가 중간에 하나 튀어나오거나 빠지면 그 순간 프레이징 그 선은 잘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없어져요. 어디가 확 나와도 안 되고 아니면 여기 잘 갔는데 뭐지? 저는 흉내가 지금 좀 어설픈데 그렇게 이제 톤을 맞춰서 가는 거 그러면서 어떨 땐 윗소리 어떨 땐 중간소리 어떤 선율을 이제 뽑아서 쭉 가져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뭔가 좀 명상하고 뭔가 좀 내면적인 노래 그러다가 이제 오른손 노래 잘 보시면 오른손이 그 굵은 음표가 있고요. 조금